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암 진단비 관련해서 자주 보시는 의무 기록 중 하나죠. 조직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직 검사를 알아보면서 전반적으로 조직 검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조직 검사의 기본이 되는 병리학은 또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또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으셨을 때 사실 그 조직검사 결과지는 병리학 의사가 보통 작성을 하죠. 그럼 이 병리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조직검사를 할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리학은 영어로 패솔로지라고 합니다. 이 패솔로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인데요. 그리스어로 패소스와 로지의 합성어입니다. 페소스는 패스라는 말로부터 나왔는데요. 페인, 우리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소스는 고통을 주는 질병, 디지즈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소스는 질병을 말하는 거고요. 로지는 다들 알다시피 학문이란 뜻인데 원래의 어원은 로고스예요. 그래서 로고스, 즉 원인을 찾아서 또 경과를 찾아서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소스와 로지를 합쳐서 패솔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병리학은 병의 원인과 발생 과정, 그리고 병이 걸린 조직의 형태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병리학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학을 봤을 때 의학을 큰 범주에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초의학은 다들 아시다시피 인체 또는 뭐 동물 실험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요. 병의 기전과 병인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병리학이나 아니면은 생리학, 양리학, 해부학, 그다음에 뭐 기생충학 이런 것들이 기초의학에 속하고요. 자, 임상의학은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그 각종 과들을 보통 임상의학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또 진단법, 치료법 그리고 예후에 관한 연구를 하죠. 보통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이나 아니면 그 밑에 뭐 레지던트들이나 아니면 인턴들이 모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논문을 계속 써내려가면서 계속 의학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임상의학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병원에서 흔히 보셨던 뭐 내과, 뭐 산부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이런 것들 전부 다 임상의학에 속합니다. 특히 임상의학에는 임상병리학과 해부병리학도 포함이 됩니다. 자, 기초의학은 그 병리학이 기초의학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이 질병이 인체에 가져오는 그 형태학적 또는 뭐 기능적 변화들을 연구를 함으로써 질병의 원인과 발생 과정을 탐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의학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병원에 있는 병리과는 실제 환자의 조직을 채취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림으로써 진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이래서 병리학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리학을 크게 인체병리학과 동물병리학으로 나눕니다. 동물병리학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의학 학문이겠죠. 자, 인체병리학을 주로 볼까요? 인체병리학을 두 개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진단검사의학이고요. 하나는 해부병리학, 그 다음에 임상병리학입니다. 여러분이 둘다 병원에서 보셨을 거예요. 특히 진단검사의학은 여러분들이 병원 가셨을 때 피를 뽑거나 소변검사 검사를 할때늘 접하는 곳이 바로 진단검사의학인데요. 진단검사의학이 뭐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인체에서 채취한 가건물, 뭐 혈액, 그다음에 소변, 뭐 대변, 그다음에 뭐 객담, 우리 가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화학 방법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학, 임상화학, 미생물학, 그다음에 요화학, 혈청학, 그다음에 수혈검사학 이런 것들이 바 진단검사의학에 속해요. 그다음에 임상해부병리학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직검사 바로 이 임상해부병리학에 해당합니다. 부검, 돌아가신 분을 망인을
검사하는 것이 부검이죠. 그 다음에 생검, 그 다음에 수술, 시료 등으로 얻은 검사물을 주로 형태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검사, 세포검사, 부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임상병리학과 그 다음에 진단검사의학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쳤을 때 질병의 확정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죠.